친구 웅카 시작해볼까 웅카 웅카 스토리 황금 뽕 뽕 만들 활동하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 마녀 스파게티와 크랩 선장 두렵지 않아 겁내지마 핑크 멀리 모두 힘을 내 웅카 우리 같이 외쳐봐 웅카 웅카 모두 함께 Let's go 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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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돼지 웅카 귀여운 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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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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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내 친구 웅카 맛있는 터널의 비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친구 무지 심각하걸랑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아이고. 아무래도 이 꾸불꾸불 지도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라고? 조용히 하세요. 낱말은 돌고래가 듣고 반말은 상어가 듣는다잖아요. 상어? 으아, 난 세상에서 상어가 제일 무서워. 선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이럴 순 없어. 돼지 녀석이 떡볶이 요리왕이 되다니.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너 또 왜 거기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어? 제가 만든 죽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전에 먹었던 그 꿀꿀이 죽 아니지? 아이 참, 이건 제가 직접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로 만든 죽이라니까요. 오, 이거 제법 맛있는데? 역시 노루집산 주인 입맛을 잘 맞추는 유능한 집사야. 전 마녀님의 영원한 집사랍니다. 근데 이 죽은 어떤 해산물로 만든 거니? 그건 당연히. 당연히? 멍게, 해삼, 말미잘에다가 크랩을 넣고 만든 죽이죠. 그럼 지금 여드름쟁이와 치끼발을 넣고 만든 죽을 먹고 있었다는 말이냐? 아유, 해적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아닐까요? 그게 그거라는 말씀 어쩐지 맛이 없더라니. 오, 그래, 그게 좋겠어. 방금 멋진 쪼미딱 몬스터가 떠올랐다는 말씀. 어? 어, 스톱! 오호호호! 바로 이거라는 말씀! 마녀님, 이 몬스터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는걸요? 돼지들을 상대할 쪼물딱 몬스터는 이 녀석뿐이라는 말씀. 어허, 이봐 집사, 지금 당장 마녀들의 시장에 가서 여기에 적힌 것들을 모두 사오도록. 아이고, 아이고, 여기저기 잔뜩 물려서 안 아픈 곳이 없구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선장님이 워낙 맛이 없어서 상어가 뱉었으니 말이야. 야! 나도 상어는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아이고, 아야야야. 네가 말한 지도의 비밀이란 게 뭐냔 말이야? 그건 이 터널들이 엄청 수상하다는 말이걸랑요. 이제야 그 지도 속에 엄청난 비밀을 눈치챘나 보구만. 아우, 아이 참, 마녀님도 엄청난 비밀은 마녀님의 진짜 몸무게가 뭐라고? 어디 감히 최고 비밀인 내 몸무게를 잠만 말고 새로 만든 쪼물딱 몬스터나 불고 와! 어? 수상하다고? 아이 참, 선장님도 조용히 말씀하시라니까요. 낱말은 뭐야? 낱말 그네가 듣고 반말 그네가 듣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 보군요.
자, 오늘은 맛있는 터널이에요. 배고픈 친구 있나요? 그럼 배고픈 친구들은 얼른 땅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배가 고팠다니. 자, 맛있는 터널에 온 걸 환영해요. 여러분, 맛있는 터널에 온 걸 환영해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우리 선장님께서는 의심이 너무 많으시다니까 평생 속고만 사셨나봐요. 야, 어? 넌 지금까지 다른 터널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이러니. 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거예요. 굶어. 먹을 거예요. 먹어. 굶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진짜 그렇게 말했어.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니까 해장 여러분. 쓰다고 단맛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미각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누구시죠? 테스트를 통과한 분들 축하드려요. 자,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실 응도 요리왕 응가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저 돼지가 요리왕? 응가가 얼마나 요리를 잘한다고요.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다니까요. 뭐야? 나를 빼고 너희들끼리 몰래 먹었다고? 돼지가 떡볶이를 만들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무래도 안 믿겨. 아니, 선장님은 의심도 많으시다니까. 자, 싫어, 싫다고. 야, 이 떡볶이 정말 맛있는데?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맛있다고. 다 먹으란 말이야! 나 혼자 먹을 거다! 너무해요, 선장님! 시끄러워! 선장님은 욕심쟁이. 그럼 난 튀김이랑 어묵을 먹어야겠다. 난 삶은 계란. 그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데 너희들 손 대지 마. 맛있는 음식들 전부 내 거다. 너무해요. 백판도 안 차네 이런. 아, 착한 응가 아니지 요리왕 응가님. 이 계란은 너무 작은데 이것보다 좀 더 큰 계란 없을까요? 이 오리알도 너무 작단 말이다. 와, 정말 큰 초대형 계란이다. 얼른 먹어야지. 후회할걸. 아이 참, 그 타조 아래 껍질은 망치로 깨야만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 그냥 와야 할 거야. 선장님 위험해요. 입을 벌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작 말했어야지. 못 말린 아저씨야. 여기 요리사 한 명 추가예요. 어머나, 나의 실수. 응가 말고 초청한 요리사가 한 명 더 있었네요. 자, 소개합니다. 쌍둥이 요리사 릴라릴라 고릴라 몬스터. 오, 정말 끝내주는 몬스터라는 말씀. 어떠냐 이 집게 봐라. 마녀님, 릴라릴라 고릴라 몬스터인가요?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지구를 만들려면 몬스터를 재활용해야 한다고.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그럼 고릴라 요리사가 만들어준... 어, 잠깐만요. 새로운 요리사는 어떤 음식을 잘 만들지? 어, 여기 있네요. 우와, 맛없는 음식이 전문이라는데요. 전 밥 먹고 올 테니까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길 빌게요. 얼마 만에 하는 목욕이냐? 때밀어 해야지. 어, 이거 뭐야? 어? 야, 목욕하실 때가 아니걸랑요. 목욕탕에서 목욕하지 뭘 해? 야, 주인 정말 친절한 걸. 피부에 좋은 채소들도 잔뜩 넣어주고. 아유,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려. 주인장, 여기 목욕탕 물이 너무 뜨겁잖아. 찬물 좀 섞어줘. 아, 해삼, 이거 뜨니냐 설탕이냐? 아우, 짜, 이건 소금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목욕탕이 아니라 그거 같은데요, 선장님. 그게 뭐냐고. 해물탕이요. 해물탕. 아, 다 다른 아식인 요 고릴라. 여러분들을 위해 분식 뷔페를 준비했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출발! 매워! 맛있다! 이렇게 맛없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봐요! 왜 나만 다 좋아하냐? 아, 그거야 당연히 선장님 입이 제일 크니까. 와, 선장님 황금 귤나무예요. 게다가 지금 응가가 귤을 먹고 있다고요. 와, 그만 제발 그만 먹기 싫다고. 와. 얘들아 고마워. 오늘도 정말 즐거웠단다.